백돌신! 백돌신! 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핵존심의 김기열입니다. 아 잘했어. 저기 선배님 다음 주에도 또 나와서 실시간 검색어 1위 할 수 있게 선배님 도와드려도 됩니까? 아니 필요 없어. 어차피 1등이야. 나가. 가. 어디 인기 코너에 그냥 끼려고 그래. 가. 빨리 가. 왜요? 이런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핵존심은 등산할 때도 나타나게 되는데요. 자 등산 한번 해볼까? 일단 준비 운동으로 이렇게. 어 잠깐만요. 스틱 그렇게 쓰면 다쳐요. 에? 우리 여성분들 스틱 잘 모르시죠? 이런 것도 남자들이 알려드려야지. 한번 같이 해볼까요?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멀리 찍고 그래서 찍고 뭐요? 너 찍었음. 뭐예요? 먹이냐? 왜 이래? 누가 등산을 그렇게 하니? 어? 이 상황 뭐야? 뭐가? 아 산에 오는데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어? 그럼 어떻게 입고 와? 어? 야, 너 산 탈 줄 모르잖아. 넌 부끄럼 탈 줄 모르잖아. 나와, 아유, 아, 나와. 어, 저 등산 오셨나 봐요? 네. 아, 그래요. 제가 등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? 야, 그 준비물 챙기셨어요? 수분 보충 이런 거? 저 물 챙겼는데요. 아, 누가 등산 오는데 물을 챙깁니까? 등산엔 수분 보충으로 오이 갔다! 아니, 왜 오이 꺼내가지고 수분 보충 들어간다. 와자자자! 말라라! 남은 거 딱 해가지고 오이팩 딱. 아, 왜 안 돼요 그거를? 먹죠 그럼. 아, 그걸 또 왜 먹어요? 그거. 이상한 사람. 체온 유지. 아. 예? 저 핫팩 챙겼어요? 핫팩 안 챙겼는데요. 아, 그럼 핫팩 내가 하나 드려야 되겠네. 핫팩. 어? 잠깐만. 아니 거기 왜? 자, 괜찮으니까. 아, 싫어요. 오바공을 나눠줘. 따뜻하니까. 어, 괜찮아요. 괜찮아. 아, 이럴 때 응급상아. 이럴 때 당황하지 마. 침착해. 한 번에 업어주면 되는 거야. 봐요. 어머나. 다리 하나 딱 들어준 채로 네. 원나 뜨와 수리 따뽀. 야, 이렇게 어. 이렇게. 야, 내려가.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야. 내려놔. 아유, 아유 정말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한 대체. 어? 옷도 이거 봐요. 이런 거 두꺼운 거 한 벌 입어봤자 안 돼요. 어? 얇은 옷으로 여러 벌 겹쳐 입어야 돼요. 그래야 따뜻한 거예요. 봐요. 어? 내 추리닝 바지 안에 깔깔이 바지 안에 깔깔이 바지 안에 내복을 따. 내복 안에 레깅스를 따. 레깅스. 아, 저리 가요. 야, 선일이는 아까 갔는데 왜 안 와? 야, 장기영. 아이씨. 어. 우와. 아, 너 뭐야? 멋있냐? 아 동네 뒷산 오는데 뭐 이러고 왔어. 내가 산에 가는 이유? 산이 거기 있으니까. 멋있어 멋있어. 가자 가자 가자. 우리야 이겁니다. 멋있어. 남자들의 쓸데없는 등산 자존심 등존심. 우리 여성 여러분들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? 하지만 여성 여러분들이 넘을 수 없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김기열이라는 큰 산. 자 계속해서 남자의 핵존심은 짝퉁 가방을 선물에 딱 걸렸을 때 유형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. 먼저 일반적인 남자가 걸렸을 때입니다. 이거 AS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저 손님? 네? 죄송한데 이게 가짜여서 AS가 안 되겠는데요? 이게 가짜라고요? 예. 희연아! 어? 오빠! 아니 가방 가짜라는데? 아니, 가짜 그러니까 가짜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 가방은 가짜지만 내 사랑은 진짜 뭔 소리야. 어버버버버 창피해. 오빠! 자 계속해서 자존심이 조금 센 남자의 경우입니다. 죄송한데 이게 가짜여서 AS가 안 되겠는데요? 이게 가짜라고요? 예. 저 희원아! 희원아! 아... 오빠! 아니 저 사람 이거 가짜라는데? 내가 사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. 아, 아니야 괜찮아.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진짜 가방 사줘? 너 그런 애였냐? 어? 가방 때문에 나 만나는 거였어? 어? 가방이 가짜가 아니고 우리 사랑이 가짜였네. 나 가방 못 사줘! 아이 오빠! 자 계속해서 자존심이 아주 센 남자의 경우입니다. 저기 손님! 네? 예? 아 오빠 왔어? 응. 네? 뭐라고요? 죄송한데 이게 가짜여서 AS가 안 되겠는데. 아 진짜지. 아니 이게 가짜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? 아니 여기 보증서가 안 들어있잖아요. 그 중요한 보증서 가져왔습니다 내가. 어? 진짜? 내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보증서. 자! 뜨끈뜨끈하지. 미안해. 오빠 가짜야? 자 마지막으로 핵존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의 경우입니다. 죄송한데 이게 가짜여서 AS가 안 되겠는데요? 가짜라고요? 아 희연아!
어, 오빠! 늦었지? 아니야. 나 너 때문에 지금 히말라야에서 뛰어내려왔어. 아, 그래. 오빠, 어. 근데 이 가방이 가짜라는데? 아니, 이거 가짜 맞아, 가짜. 이거 버려! 버려, 어? 이런 거 버려. 어, 내가 너 주려고 어.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맸던 가방 가지고 왔어. 세계적으로 유명한? 그럼 뭐 카메론 디아즈? 아니. 아니, 비욘세? 아니. 누구? 어몽길. 어? 어몽길. 새는 윤무부, 사는 어몽길. 어? 알지? 개그는 핵전심. 지금까지 핵전심이었어. 고맙습니다.